자, 이번 시간에는 2012년 3회에 출제되었던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면요.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함수적 종속이다 라고 했네요. 자, 함수적 종속이란 임의 릴레이션 R에서 속성 X와 Y를 릴레이션 R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경우. 그러니까 릴레이션 R에 X 속성도 있고 Y 속성도 있고 그렇단 얘기예요. 속성 X의 값 각각에 대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Y의 속성 값이 연관되어 있을 때, 속성 Y는 속성 X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었다. 그래서 종속에 대한 개념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X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X를 알면 Y를 알수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종속이라고 하는데,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y가 x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표기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1번 문제예요. y가 x에 종속이 되어 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x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되고, x를 알면 y를 알 수가 있었다.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죠. x 화살표 y. 요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방향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X를 알면 Y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X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화살표 방향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함수적 종속이라는 의미는 릴레이션 R에서 속성 X가 속성 Y를 함수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속성 X를 결정자라고 하고 Y는 종속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복과 종속으로 인해 릴레이션을 조작할 때 곤란한 현상. 이걸 뭐라고 하죠? 그래요, 이상현상. 이상현상. 이상에도 보면 종류가 뭐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영문으로는 아노멀리 현상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2번은 이상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주문 릴레이션은 데이터의 우연적인 손실을 유발하거나 주어진 사실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줄뿐 아니라 많은 데이터 인스턴트에 똑같은 변경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주문 릴레이션이 이와 같이 주어졌네요. 주문 릴레이션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주문 릴레이션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봐둬야 되는 것은 이렇게 밑줄 쳐진 게 이게 기본키인데 이게 하나의 속성으로만 이 테이블은 기본키가 지정이 된게 아니라 이렇게 주문번호와 부품번호 이두 개를 쌍으로 복합키, 합성키 해서 이게 바로 기본키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문번호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주문번호만 알면 이 릴레이션에서 각각의 튜플을 구분할 수는 없어요. 또 부품번호만 안다고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문번호와 부품번호 두 가지를 알면 각각의 튜플들을 식별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러한 테이블과 같은 형태에서는 어떻게 주문번호, 부품번호를 쌍으로 이 기본키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또한 부품 가격은 부품 번호에 따라 결정이 되고, 주문 날짜는 주문 번호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뭐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릴레이션에서 정상적인 릴레이션이라면요, 모든 속성은 기본키에만 종속이 되어야 돼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기본키에 의해서만 각각의 튜플들을 식별할 수 있게끔 해야, 가장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 앞에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테이블에서 보면 주문번호와 부품번호가 조합이 된 복합키가 기본키인데, 기본키인데 주문번호만 알아도 뭐를 알 수가 있다고? 금방 읽어보니까 주문번호만 알아도 주문 날짜를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주문번호 날짜를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같은 주문번호라 하더라도 이 테이블에서는 주문 날짜가 틀리니까 주문번호만, 요거 하나만 알아도 주문 날짜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릴레이션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다? 기본키에만.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의 기본키는 뭐냐? 주문번호와 부품번호, 이 복합된 게 기본키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테이블을 가만히 봤더니 주문번호만, 그러니까 기본 주문번호만은 기본키가 아니잖아요. 그죠? 두 개가 복합된 게 기본키지, 주문번호만은 그냥 일반 속성이야, 그냥. 주문 릴레이션에서. 그런데, 주문번호만 알아도 주문 날짜 알 수가 있고, 또, 부품번호 알면, 부품 가격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어? 부품번호 알면 부품 가격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부품번호 알면 부품 가격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같은 부품이면 똑같은 부품이니까 가격이 같을 테고. 그냥 이와 같이, 기본키가 아닌, 기본키 중에서, 하나의 속성 또는 기본키가 아닌 다른 속성에 종속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 부분함수 종속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함수 종속 관계를 또 우리가 정규화해서 분해하기도 하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부품 가격은 부품 번호에 따라 결정이 되고 부품 가격 부품 번호 자체가 기본키가 아닌데 기본키의 어떤 하나의 일부잖아요, 일부. 또 주문 날짜는 주문 번호. 주문 번호도 기본키 일부잖아요. 얘하고 주문 번호와 부품 번호 이두 가지를 알아야 종속이 되게 해야 한단 말이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런데 하나만 알아도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존재한다? 모르겠다. 자, 그러면 보여. 릴레이션의 튜플에서 보듯이 이러한 이것은 중복의 원인이 된다. 즉, 기본키가 두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된 합성키고 어떤 속성이 합성키를 구성하는 하나의 속성에 함수적 종속을 가리킬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3번에 들어갈 내용은 부분함수 종속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문 릴레이션은 이거를 통해 부분함수 종속을 갖는 속성을 분리함으로써 이상 현상을 개선할 수가 있다. 그러면 부분함수 종속 관계를 분해하는 거, 이건 몇 정규형이에요? 정규형 중에서도. 이정규형이죠? 이정규형. 그죠? 부분함수 종속 관계를 없애고, 완전함수 종속 관계 형태로 유지하는 게 바로 이정규형이잖아요? 이정규형.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규형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형, 그래서 정규화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그 다음에 보이스코드 정규형, 4정규형, 5정규형,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 그 정규형, 이 정규화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보고 정규화해라!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정규화하는 주관적인 감정,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나오냐? 각 정규화에 대한 개념을 아느냐 하는 이게 문제가 나와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정규형 그러면 뭐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 특징이 이거죠. 원자값이 되도록. 이정규형은 부분함수 종속 관계를 제거하는 그래서 완전함수 종속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삼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를 제거하는 게 삼정규형이고 그다음에 보이스코드 정규형은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 관계를 제거하는 거죠. 모든 결정은 그 후보키 또는 기본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걸 제거하는 게 보이스코드 정규하고 그다음에 4정규형은 다치 종속 관계를 그다음에 5정규형은 조인 종속 관계를 제거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개념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4번까지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또한 이어서 4번이 이정규형이죠. 그 다음에 4번 이정규형 또한 이정규형을 만족하면서 이거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간접적인 함수 종속 관계를 의미를 한다. 간접적인 함수 종속 관계? 예를 들어 속성 A와 속성 B의 관계에서 이게 성립이 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A를 알면 B를 안다. 즉 B가 A에 종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속성 B와 C에서는 요 관계. 이게 뭐예요? B를 알면 C를 알 수가 있으니까 C가 B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B가 A에 종속이 되어 있고 C는 B에 종속이 되었을 때 이게 성립이 되는 거. C가 A에 종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종속 관계를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를 분해를 하는 건몇 정규형이에요, 그러면? 3정규형이죠. 3정규형. 아시겠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2012년 3회 출제되었던 문제는 정규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 이거 외에도 3정규형의 개념,
보이스 코드 전경, 사전경, 오전경의 개념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